예, 안녕하세요. 한국기기연구원 백동천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구와 중력 이야기입니다. 지구, 이 땅지자에 공구자를 써서 만든 이 지구라는 단어는 땅이 둥근다 라는 뜻의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집과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보시면 땅이 정말 둥글던가요? 평평하죠? 그런데 차를 타고 나가봐도 세종시, 청주시 인근에 가봐도 땅이 둥글던가요? 잘 느끼기가 힘들어요. 먼 바다를 건너서 일본이나 중국, 이 북한은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테고요. 어쨌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땅이 둥글다고 느끼기는 좀 힘들어요. 멀리 세계까지 나가봐도 현실적으로 이 지구 안에 있으면 땅이 둥글다고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먼 바다로 나가면 분명 낭떠러지가 있을 거야 해서 멀리 항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바다에서만 배를 타고 돌아다녔었는데요. 이렇게 지구가 정말 둥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정말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정말 지구는 둥글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한국인이 있죠. 이소연 박사인데요.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우주를 더 나아가서 더 넓게 살펴보면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수성, 금성, 화성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은하계가 있고 이 우주는 정말 방대합니다. 이 우주에 정말 먼지 하나 티끌 같은데요. 이 넓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다 그러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기도 하겠죠. 분명히 외계에도 생명체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우주에서 극히 일부의 형상이에요. 대부분은 중력이 없는데 이 지구라는 거대한 땅덩이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현상들이에요. 이 보시는 이 그림의 이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게 아니라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공을 던지면 바닥으로 떨어질 텐데 지구는 둥그니까 공이 떨어지는 것만큼 지구도 둥그니까 점점 공을 세게 던지다 보면은 지구를 계속 돌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돌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개발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 주변을 달이 도는 것처럼 수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GPS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뉴턴이 그 중력의 법칙을 생각했었던 그 사과나무 있죠. 그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심어서 다시 사과나무가 되고 다시 또 사과가 열려서 그렇게 몇 대에 걸쳐서 나온 사과 그 혈통이 표준과학연구원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정부출연연구소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연구소 개방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날씨 좋을 때 한번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하셔서 이 사과나무를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아니죠. 지구가 당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의 남극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직도 제 이야기를 반만 이해한 것 같은데요.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먼 곳에서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한 곳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평지라고 느끼고 있지만 지구 적도에서 보면은 약간 비스듬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구 중심에서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바닥으로 인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워낙에 지구는 큰 공이기 때문에 거의 평지 같다고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면 무거운 친구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근데 사실은 만유 인력의 법칙, 이 지구가 중력을 가하는 것은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에요. 가볍거나 무겁거나 상관이 없이 모든 물체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런데 왜 코끼리가 더 내려가냐면요,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질량하고 무게랑 단어를 계속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질량은 무엇이고 무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 보면 해 그림자가 지죠. 사실 본질은 여러분인데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무게도 그림자예요. 원래는 본질은 질량이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무게라는 그림자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무게 때문에 고민 많은 친구들 있으시죠? 달에 가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무게가 많이 줄어들기거든요. 달이 지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달이 당기는 힘이 지구보다는 작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요. 그러면 질량은 같더라도 무게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지거나 당기는 것이 중력 때문이라고 했는데 뜨는 건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뜨는 것도 중력 때문이에요. 이 물에서 공기방울이 떠오른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공기방울이 떠난 자리는 물이 채우는 것이거든요. 지구가 공기도 질량을 갖고 있고 물도 질량을 갖고 있고 같이 당기지만 사실은 물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 내에서는 질량이 더 커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당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가 위로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헬륨이 들어있는 풍선 같은 경우에도 공기보다 헬륨이 가볍기 때문에 공기를 더 많이 당기기 때문에 헬륨이 밀려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런 싱크대에 놓여져 있는 설거지통 많이 보실 텐데요. 쇠가 가장 무겁고 가장 질량이 크고 물, 공기, 헬륨 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쇠는 물보다 무겁죠. 그런데 이 쇠로 만들어진 배는 어떻게 물에 떠 있을까요? 이 배 안에 공기로 채워진 거대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물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 배가 뜨는 것도 중력 때문이에요. 같은 부피에 있어서 평균적인 질량이 배가 더 작기 때문에 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지구와 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쪼개보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프리즘으로는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과학실험에서 초등학교 때 아마 프리즘으로 이런 빛을 분해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쪼개진 빨간색을 한 번 더 프리즘을 통과시켜 보면 어떨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것까지 실험해 본 친구는 아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험해 봤더니 빨간색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쪼개 봤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남들과 그런 사소한 차이가 이런 과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과를 떨어지는 것을 누구나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구가 끌어당긴다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위대한 발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두 번째 생각은 크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을 해서 각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집, 학교, 동네, 우리나라, 지구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더 넓은 우주로 생각을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엔 크기도 공간도 제약이 없습니다. 눈만 감으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면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 물어보기입니다. 왜? 왜?
왜 그럴까? 적어도 세 번만 물어보시면 남들보다는 한 가지 다른 인사이트를 더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구와 중력 이야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만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뉴욕의 거리를 1900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1913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의 사진에서는 대부분 마차를 끌고 있는데요. 잘 찾아보시면 자동차가 한 대 있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굳이 저렇게 시끄럽고 소리 나고 매연도 내뿜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 우리는 술 한잔하고도 저렇게 마차를 타고 다니면은 집까지 말이 잘 안내를 해주는데 안전하게 저렇게 사고도 나는데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런데 불과 이 자동차의 기술이 처음에 나왔을 땐 정말 볼품없었지만 정말 자동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를 보면 비도 안 맞게 천장도 있고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마차가 오히려 한 개 딱 보일 수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이 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변화하는데 불과 13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어른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시면은 지금 TV에서 나오는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뭐 사람과 같이 생긴 로봇,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로봇, 굉장히 낯설어 보이고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과학의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미래는 더 빨리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과학적 생각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